계속해서 2번 미스터싱어 만나보시죠. 실력자 같죠? 이분은 확실한, 확실. 미용실 일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. 자신감이. 서비스 모델. 네. 고음 쫙 올리셨을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무대는 많이 서만성 씨인데. 낯설지 아니, 100% 강사 뭐 나오실 것 같아. 강사. 육남매 맏며느리. 노래 주신 강사. 강사. 강변자유지. 강사. 너무 딱 들어맞는데 생각이 내 분이 있는 아니 오늘 환호성 지르셨어요. 제가 느낌이 너무 강사분 같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강사 하는데 강사분이신 거예요.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. 와. 나오기 전부터. 그래요. 오늘 음치사대 분위기가 좋은데요. 그러네요.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 다 맞추네요. 자 일단 화사 씨. 네. 보시기에 그냥 느낌적으로 실력자일 것 같아요. 전 100% 확실합니다. 그래요? 실력자 뭐 이런 것도 전 살짝 그것도 내공인 것 같아요. 좀 뭔가 이 동작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. 마이크 넘긴다는 게. 휘인 씨는요? 저도 실력자. 되게 자신감에 차 있는 그게 되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솔라 씨도 실력자죠, 그러면? 네, 저도 실력자. 네, 뒤에 알보니까 솔라 씨. 네. 저도 실력자. 통했어. 이렇게 만장일치로?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 음치이신 것 같아요. 이제 강사분이시면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. 그쵸? 근데 지금 미소가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해요? 얼어 있는 듯한 느낌? 다시 오세요. 다시 오시네요. 갑자기 녹았어. 이거 저렇게 녹나? 순식간에 저렇게 녹네. 그래서 급하게 유래 씨. 미소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노래 강사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같이 웃어볼게요. 이걸 항상 하거든요. 맞아요. 박수에 맞춰서 웃어보세요. 음에 맞춰서 이런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웃는 게 버릇이 되신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강사님 맞는 것 같아요.